그 작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두 번째 팀 손정현 안무가의 라는 작품 시연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무가 조혜정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소개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혜정 HM이라는 단체를 이끌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무트댄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혜정 HM 단체의 의미는 조혜정 히스토리컬 메모리즈의 약자인데 제 기억 속의 일부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관객들이 기억 속에 제 작품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작품이 이제 감사하게도 수상을 받게 되어서 이번에 개막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신작 작품은 제목이 어른아이예요. 네.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피터팬 증후군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은 한 번씩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터팬 증후군은 그 어른이 이제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 사회에서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 같은 거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싶고 그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좀 뿌리쳐보고자 작품을 시작해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40%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나도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주변에서도 그랬던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른아이는 그 어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린 시절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은 나는 그때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라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이기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저항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여성의 통가을인 초경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그걸로 작품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경을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경험을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께서 초경을 처음에 시작하면 축하 파티를 열어주면서 너 이제 어른이 되었고 여성이 되었으니 항상 몸 조심해야 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책임감을 저에게 부여해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런 몸이 어른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가항력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저항에 초점을 맞춘 어른아이 작품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연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다섯 명의 무용수, 아까 보셨던 다섯 명의 무용수와 저 그리고 또 나머지 무용수에서 총 12명의 무용수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여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12명의 무용수들이 만나가지고 항상 리서치도 하고 작품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움직임과 구성적인 면에서 주제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주제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무대 장치나 그런 적인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음어아를 안무한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제 단체인 프로젝트 아이어스는 한국 춤을 기반으로 컨템포러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질문들이나 이야기를 꾸밈 없이 좀 어렵지 않게 소통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작업은
초등학교 5학년이 제 조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뭔가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에 반해 이제 모바일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그게 진화일까? 퇴화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인간은 굉장히 방대한 정보 때문에 머리는 비대해지고 하지만 너무 손쉽게 그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머릿속은 텅 비어지면서 신체는 최소한의 근육과 감각만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이 캐릭터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한 이 음어화도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음어화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점점 대면으로 뭔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SNS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뭔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더 유튜브 콘텐츠를 봐도 점점 더 짧은 호, 짧은 집중력이고 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 인간의 언어의 퇴화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이 나지가 않아서 그런 소리들로 하는 대화가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음어아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뭐 부정적이고 인간을 위협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테크놀로지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조종당하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잠식되어지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 그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하고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그 조혜정 안무자의 어른아이라는 작품 그리고 손정현 안무가의 음어아라는 작품 소개해드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은 안무가 그리고 권미정 안무가의 작품 시연을 먼저 감상하실 텐데요. 정희은 안무자는 연지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에 찍는 연지 있잖아요. 그 붉은색을 좀 기계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랑을 할 때의 반응 이런 걸 기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달아오르는, 빨개질 수 있는 현상을 무대 위에서 탐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미정 안무가는 먹이라는 작품을 하는데요. 그 먹이 사슬의 잔인함보다는 그 생명체의 그 몸 있잖아요.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곤충들, 뭐 동물들의 몸에 집중하는 그런 생명 찬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잠깐 시연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정희은 선생님 댄서분들 자리해 주세요.
네, 정희은 안무가의 연지였습니다. 다음은 권미정 안무가의 먹이라는 작품 시연이 있겠습니다. 무용수 분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 안무가의 먹이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안무자 두 분 앞으로 나와서 작품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잠시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으로 있고 동시에 지금 연지를 안무한 정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지 작업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뭔가 요즘에는 더 세상이 인간에게는 기계처럼 정확도를 원하고 또 반대로 기계에게는 인간 같은 모습을 원하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다운 행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불강력적이고 불온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게 사실 되게 내 멋대로 가장 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두고 관계를 맺는 행위들 혹은 센슈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해서 행위로 옮기고 그것들이 관계를 맺었을 때 오는 감정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무대 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어떤 반응적인 것들을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날 것 그대로를 올리되 무대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이 달아오르는 현상 자체를 꿈에 안에 들여와서 한 신을 만들고 있고 그걸로 파생돼서 몸에 반응하는 어떤 작용들
그것들이 더 넘어서서 어떻게 리듬화가 되고 춤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산이나 수치타산에 가장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게 가장 정확도를 요구한 어떤 세상에서 너와 내가 주고받는 게 정확하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맥락 하에 사랑이라는 게 가장 온전하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용수들에게도 타이밍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관계적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카운트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전혀 없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둘 안에서 주고받는 호흡들이나 이들 전체 안에서 전이되는 어떤 감각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미운 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안무 작업 이어가고 있는 권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 먹이는 생명과 삶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양분과 양식을 나눠 먹고 또 어미가 새끼한테 양분을 나눠주어 생명을 유지시키고, 저는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고요. 작품을 보시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들을 조명하시면서 보면 좀 더 흥미로운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작품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시각화해서 잘 느껴지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총 15명의 댄서가 출연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보신 시연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사용된 밧줄은 탯줄을 뜻하면서 만들게 된 장면입니다. 이것은 태아가 생명으로 생겨나서 가장 먼저 양분을 먹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파동치는 밧줄은 신전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동처럼 느껴지는 신전도, 이러한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집중하면서 작업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민경 안무가의 이브라는 작품, 그리고 강유찬 안무가의 강강이라는 작품, 두 가지 작품을 관람하실 건데요. 두 가지 작품 어쨌든 보여드릴 건데, 유민경 안무자 같은 경우는 이브라는 작품을 해요. 이브라는 게 뭐냐면 그 전 세계에서 여성 할례라는 걸 받은 피해자가 2억 명이 넘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남성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신체 구조가 다른 여성들한테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 할례의 악습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유찬 안무가의 강강은 강강술래 할 때 그 강강인데요. 이 강강술래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민경 안무가의 2부부터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무용수분들 자리해주세요.
유민경 안무가의 2부 짧게 감상하셨습니다. 네, 무용수분들 퇴장해주시고요. 강렬찬 안무가의 강강은 무용수분들이 연습실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잠깐 감상하고 안무자분들 그 작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은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제가 연습실 영상을 살짝 봤더니 이게 왜 강강술래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마 작품 소개에서 잠시만요. 네, 작품 소개에서 해당 부분 안무가한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단체로 이 안무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저희 작품 2부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성 할례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할례라는 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성 할례에 대한 것들, 할례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이것들이 왜 행해지는지, 이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 또한 그랬고 약간 이것들이 이제 선택적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할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되게 불쾌하고 이런 감정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세에서 8세 아이들이 이제 음부의 표피가 잘려 나가면서 이것들이 성감대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명의 남자와의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을 때 그것들이 이제 또다시 잘라서 관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할례의 방식이 굉장히 처음엔 충격적이게 다가왔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할까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셨던 이 지금 시연했던 장면에서는 여성들이 여성성을 느끼는 나이가 이제 성감대가 시작되는 나이가 3세에서 8세라고 해요. 그 시기에 아이들의 성감대를 잘라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감대를 느끼기 시작하는 여자 아이들에 대한 것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성성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너무 좀 다크하게 뭔가 할례가 이렇게 안 좋은 거고 이런 무서운 거고 회개 명특한 거다라는 메시지보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품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찬입니다. 저는 그 요찬강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작업, 안무 작업은 어떤 저의 저 안에서 궁금했던 얘기들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단어가 어떤 시대성과 한국 전통의 세계화라는 단어의 두 단어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두 단어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전통의 세계화와 시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걸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 그런 것들의 접점을 찾다 보니까 어떤 그 원형 원무 그리고 어떤 연속적인 그리고 손을 잡고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들이 한국에만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강강술래를 제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예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현대해석 그것도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아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강강술래 지금 우리가 하는 강강술래를 그 포커스를 두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예전에 강강술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게 무슨 강강술래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강술래라는 어떤 그 지점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내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안에 그것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강강술래라는 작업의 작품 제목을 강강으로 지었던 것은 술래란 발음을 외국 분들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강강이라고 지었고요. 이상입니다. 두 분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대장 하겠습니다. 아유, 직접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두 작품에 대해서 관람하실 건데요. 잠시만요. 이번에 보실 작품은 Ambiguous Dance Company라는 현대무용단 대표를 맡고 있는 장경민 안무가의 팔자라는 작품 보실 텐데요. 팔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그 팔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무용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을 하다가 이 팔자라는 작품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 팔자가 무용수들과 어떻게 풀어지는지 작품 영상으로 먼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루마 안무가는 작년에 이제 최우수 안무자로 수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리워드로서 재초청되었는데요. 고립주의자라는 이제 방 안에 고립되어 있는 젊은 은둔 고립 청년들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먼저 장경민 안무가의 작품 영상부터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잠깐 소리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루마 안무가의 고립주의자 2 감상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장례 정리하고 8분 안무자와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송해요. 두 분을 안 하고 제가 8번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버렸네요. 네, 빠르게 이루마 안무자와 장경민 안무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19년도에 안무를 처음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안무를 하면서 제가 무용수로서 또 살던 삶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안무를 하게 됐고 벌써 5년 차 됐는데
이렇게 크리틱스 초이스에 추천받아서 이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영상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저도 그냥 실연할 걸 그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그 팔자라는 작품은 아까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와, 내 팔자야 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뭐 팔자라는 의미가 좀 중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메비우스 띠처럼 좀 계속 돌고 도는 삶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작품 잘 만들어서 좀 팔아보자 라는 느낌을 좀 가져봤는데 그래서 그냥 팔자라는 그냥 두 글자로 이제 작품 제목을 정했는데 뭐 일단은 팔자라는 작품은 제 자전적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삼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삼재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날 삼재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올해부터 좀 기운이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뭐 앰비기어스 컴퍼니 활동하면서 좀 제가 뭐 이동하는 수도 많아졌고 그 예기치 못하게 좀 힘들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팔자라는 작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딱히 뭔가 어떤 스토리를 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춤을 통해서 여러 관객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으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고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 27회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에 빅댄스로 참여하게 된 이루마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에서 작품 고립주의자로 최우수 안무가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고립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고립주의자 초연에 이어 고립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는 현 시대의 관계적 공간적 고립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들을 더 깊이 다루며 두 번째 시리즈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무게를 담아내고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 속에 고독이라는 감정과 내적 갈등을 조명하며 고립된 존재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그립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정서적 물리적 고립과 무의식 속 그림자를 표현했던 앞서 보셨던 벽이라는 오브제를 이번에도 이제 격리된 공간 분리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막막한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고민과 무기력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 질의응답 할 수 있게 의자만 정리하고 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공연 순서대로 차례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포토타임 가지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짧게 질문하는 동안 기자님들 궁금하신 바 있으시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 최우수 안무자 수상하신 이루마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여하시는데 남들이 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올까봐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소감을 이번에 핸드폰 안 보고 즉석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핸드폰에 나름 준비를 해와서 너무 핸드폰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 진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런 작년에 최우수상을 뭐 얼마나 잘했길래 뭐 이번에 얼마나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이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아주 큰 신인 안무가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되는 페스티벌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을 벅찼어요. 근데 이제 동시에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야르코 대극장에 내가 30분이라는 작품을 잘 올릴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도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립주의자라는 주제를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 신인 안무가가 아르코 대극장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작품을 올리는 기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뭐 대관을 하거나 기획을 했을 때. 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미디어나 기자 선생님들께 저희를 이제 안무가를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1년 동안 그 댄스 포럼 잡지에 굉장히 광고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매달 그 잡지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집에 이제 매달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두 번째라서 뭐 조금 더 쉽고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같은 주제다 보니까 더 깊게 어떻게 하면 더 넓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면서 더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마지막 날 공연이지만 다른 안무가 선생님들 작품도 저도 다 관람을 할 예정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네, 임동윤 기자님? 네, 대란뉴스 임수정 기자님. 아, 죄송합니다. 2부... 네, 유민경 감독님. 이쪽에서. 여성 할례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이 작품에도 불구하고 배경음악이 좀 밝게 2부로 이렇게 구성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처음 제가 이 할례를 동영상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할례를 당하기 전의 아이들의 모습과 할례를 당하고 난 후의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표현하면서 그 처신은 정말 순수하고 이 할례에 대한 것들이 당하는지 모르고 이제 정말 평범한 아이들처럼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조금 나타나고 싶었고요. 그게 오늘 시연에서 보여드린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후 모습도 음악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제가 씬 구성 자체는 지금 거의 크게 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씬이 이제 성감대를 느끼기 시작한 0세부터 8세의 아이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씬은 이제 할례를 당하면서 그 음부가 잘려나가는 그런 할례의 씬 그리고 그 할례를 당하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지새우면서 아이가 혼자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아이들만 성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방치된 아이가 혼자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 그 밤을 고통으로 지새우면서 어떠한 감각을 느낄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엔 이제 할례를 당하고 난 여성들이 꾸는 꿈에 대한 내가 이제 이 놀이에서 정말 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 무리 안에서 정말 완전히 종속돼서 살 수 있겠구나 뭐 또는 아니면 나는 정말 여성성을 찾고 싶은데 그런 여성성에 대한 꿈과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조금 전해 주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유독 여성 안무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남녀 안무가가 붙는 경우도 있고 뭐 현대무용 현대무용이 붙거나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붙거나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컬러의
그런 작품이 붙게 되면 내 작품이 묻히진 않을까? 좀 덜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어떤 뭐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좀 이겨내고 계신지, 작품을 어떻게 더 좀 이제 자기 색깔을 잘 담아서 만들려고 하고 계신지, 작년 좀 우수 악문자 수상하신 조혜정 선생님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네, 저희 여성 무용수 12명이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10명이 여성 무용수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알고 시작한 건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이나 부담감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오롯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리고 여성들만 주로 이루어서 굳이 이 구성을 이루어서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하고 있고, 12명의 무용수가 정말 제가 봤을 때 되게 오밀조밀하게 구성 방식을 통해서 저는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솔로나 뭐 듀엣 이렇게 정말 딱딱 나누어지는 느낌이 아닌, 어떻게 저런 구성이 계속 변할까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이제 방법이 있고 또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 또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서 또 재밌는 공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번씩 하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손정현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머리에 쓰는 오브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오브제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쓰는 이 곡갈은 이게 금해북춤 전통 곡갈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금해북춤을 보러 갔을 때 처음 그 곡갈을 보고 저는 이게 사람의 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언젠가는 꼭 소품으로 써서 꼭 뭔가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희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서 순수한 신체 활동만으로 몸이 빨개지는 좀 현상을 탐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시험 본 그 부분 중에 특히 어느 포인트를 좀 신체를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하셨는지 또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시연에서 보신 부분은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센슈얼리티를 조금 많이 보이게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입 안에 뭔가를 맛보고 있다던가, 뭔가 아니면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통제 불가능한 어떤 벨 소리처럼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 안무 포인트로 두고서 약간 만든 작업이라서, 시연에서 보는 건 약간 몸이 달아오른다고 하기보다는 좀 사운드, 어떤 벨 사운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몸에 있는 센슈얼리티를 약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낸 파트라고 보십니다. 그 권미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기자분들께 작은 이제 관련 있는 소품 같은 걸 좀 주셨는데, 그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냥 작은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작품이 제목이 먹이이고 밑에 깔린 건 쌀인데, 저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먹는 양식이고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빵인데, 저희가 봤을 때 씨앗 모양을 굉장히 닮았다, 그것이 생명의 가장 처음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강유찬 선생님께도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강강술래가 좀 연상되지 않는 그런 영상을 봤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작품에서 가장 강강술래가 연상되는 어떤 장면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또 짧게 소개해. 강강술래에서 사용되는 어떤 손을 잡고 뛰거나 걷거나 하는 장면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장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무용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앰비규어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의외로 앰비규어스 댄서분들을 안 쓰려고 노력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앰비규어스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요. 17년 정도 됐고, 제가 거기에서 활동한 지 거의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초기 멤버, 거의 초기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그 컴퍼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을 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앰비규어스 친구들 말고 제가 직접 선택해서 무용수들을 이번에 같이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포토타임 갖고 마시려고 하는데요. 의자만 잠깐 빼고 암무자분들 여기 가운데 서주시면 네, 저희 포토타임 갖고 마시려고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작 발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